한 살이라도 명확하게, 한 푼이라도 더 있어 보이게, 한 푼 차이라도 더 디테일하게 아이템을 찾아주는 하이브리드 생활비 챌린지쇼 양세찬의 텐! 아, 여전히 앞에 한 끗이 잘 안 되다. 한 끗. 그래도 처음에 비하면. 처음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 네, 장족의 발전. 그러니까. 이걸 뻔뻔해야 돼요. 말을 할 때 뭐 실수를 하든 안 하든 뻔뻔하게 말하면 돼요. 한 코 차이라도 좀 그냥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난 잘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또 화제의 코너죠. 또 임박싱. 지금 나오시는 분들마다 나오지? 정말 화제가 되고, 그리고 뭐 굉장히 곤란해요. 왜 곤란해요? 자꾸 우리는 화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임박싱만 화제가 돼서. 그리고 웃긴 거는 같이 했잖아. 네. 같이 했는데 줌을 당겨가지고 개만 이렇게 찍었잖아. 아니, 진짜. 어깨만 걸리더라고. 난 그런 거 찍는 거 어깨만 골랐어.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그 친구들 무빙이지 막 무빙이에요 진짜. 그래서 오늘은 임박싱에 진짜 더 화려한 분이 나오지만 확실하게 걸리게 해야 돼. 무리를 못 자르게끔. 오케이, 오늘 같이도 뒤에 얼굴이 나오게끔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임박싱 주인공 누굴지 일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누구지? 아이돌 아이디어 필인데 또 젊은데. 나 다리 또 두꺼워 보이네. 자, 하나씩 공개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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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또 오늘 나왔던 분 아니야. 되게 유명하신 분. 이거 하신 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하샤입니다. 호정. 호정입니다. 호정 돼요. 네.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생겼어요. 뭐요? 그 저번에 저 민기 친구 나왔었잖아요. 민기 맞아요. 네. 연락을 해서 뭐 우리 프로에 대해 뭐 물어봤다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약간 노라고. 네? 노라고 자기를. 아,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 네. 아, 민기 씨 많이 났어. 네, 많이 났어. 많이 났다. 짧은 시간에 말고 탁탁탁 우리 갔어요. 네. 진짜 짧은 녹화 시간에 딱딱딱 하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도 덕분에 딱딱딱 하면서 6명인데 한 친구가 이제 제가 나갔던 프로그램 최종에 이제 선발이 돼서. 아, 태현 씨는 몇이었어요? 저는 25위. 근데 태현 씨는 제가 딱 기억하는 게 25위지만 네. 임팩트만큼은 거의 1위급이었어요. 아, 그래요? 안무가 혹시 프로듀스에서 나왔던 춤 같은 거 좀 그치, 봐야지. 또 화제가 됐으니까. 그거 볼 수 있는 건가? 크럼프라는 또 춤도 엄청 잘 추고. 크럼프 그거 아니면 이렇게 푹푹 하는 걸 관심. 이거 화제 엄청 하셨잖아 이거. 모자로 많이 추거든요. 이런 스킬들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뭐야? 그냥 몇 가지 준비를 해놓고 왔는데. 와. 네. 와. 이런 준비가 돼 있는. 야, 이 뭐야? 와, 와. 팀입니다. 네. 실력 잘 지키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래 우리 지금 뭐 임박싱에서 혹시 보여줄 뭐 개인기라든지 하면 보여주고 싶은 거 아 좀 보여줘요. 저희가 이제 2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네.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네. 운동 대회를 나와서 이제 오 뭐, 무슨 대회? 네 머슬맨이야. 머슬맨이야. 4위 영광스럽게 탑5 안에 들어가지고 진짜로? 대단하다. 몸이 안 좋구나. 뭐가 숨겨져 있구나. 아 지금은 이제 끝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포즈라도 한번 그럼 네 그럼 포즈 포즈 자신감이 한 자신감? 200% 있어야 돼. 아, 네. 몸을 200%? 네 표정이나? 이런 표정이 와 살아있어 눈빛이 이렇게 이렇게 복근을 짜줘야 돼가지고 아, 네, 이런 포즈 이렇게 등 이렇게 이런 포즈 아니 근데 손을 나도 몰랐는데 저도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게 저도 동영상 이렇게 하던가 혀도 되고 막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게 가장 이제 딱 대체적으로 딱 이렇게 하다고 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옛날 이게 그런 약간... 그리스 동상 같은 걸 따라하는 게 아니야 아 그런 거야? 아, 그래도 진짜 아시다시피 진짜 뭐 키들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요. 노래 좋아 너무 좋네 없는 게 없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좀 특별히 네. 이분들이랑 추천하시면 저희가 끝까지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안 돼요? 왜요? 아 우리 분량이 없어지잖아 아니요 분량이 없어져서 상관없게 안 그래도 없는데 우리 오디오만 나가고 이 친구들 얼굴만 나가면은 조회수가 많으니까 오늘 저희랑 우리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네 당연합니다 오늘 주제를 저희가 한번 까볼 텐데 오늘의 주제 2000년대를 방탄 추억의 댄스입니다. 아, 오늘 댄싱 머신 분들이랑 같이 하는 그치. 그런 의미가 딱 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신 네. 이유가. 혹시 뭐 2000년대 뭐 생각나는 노래 혹시 있어요? 딱 그 저는 전 세계를 강타한 텔미. 그래 맞아 텔미 그랬어. 아 맞아 맞아. 댄싱머신들 바로바로 나오네요. 난 이게 노바디가 나왔어. 아 노바디. 노바디도 뭐. 노바디도. 노바디도 유명했고 또 뭐 있었지? 슈퍼주니어 선배님 나오고 금방신기도 나왔어. 아! 어? 그러네요. 푸시푸시 알지? 푸시푸시 베이베! 어 푸시 베이베! 푸시푸시. CSR 푸시푸시가. 장난 아니었죠. 기억이 좀 새로새로 나는데 음악이 나오면은 자기가 안다 싶으면 앞에 나와서 춤을 추면 돼, 그 동작을. 아, 맞아. 근데 웬만해서는 아마 10위부터 나와도 다 할 것 같아서. 유명한 노래들이 많으니까. 너무 유명해서. 자, 그럼 먼저 10위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 음악 주세요. 10위 뭘까? 이거 이거 이거? 맞지, 이거? 이거 어떻게 알아? 브라운 아이즈 선배님의 아브라함. 바로. 이거 아닌가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돈 달라니까 해야지, 이거 해야지. 맞아. 와, 형 잘하는데. 돌아야 돼. 돌아! 아, 잘하는데. 이거 왜 하냐면은 이 음악을 개그 프로젝트 엄청 많이 했어요. 아, 그러니까 시건방 떠는 애라고 하면은 바로 음악 나와서 다 이러니까. 이건 무조건 아씨 브라운 아이들 봤어요. 아브라카다브라. 이게 2009년도에 나왔던 노래. 아마 과거리 딱 정점을 찍었던 노래도 아니었나 생각해요. 가인 선배님이 이제 가운데서. 맞아. 예 싫어 예. 이게 그거 아닌가요? 이게 여기서 야한 춤 이제. 야한 춤. 와 이거 뭐야? 그 부분이야. 아, 진짜. 여기서. 맞아. 이제 여기서 이제 돌고 뭐야 이거? 그렇지 돌아야지. 야 이게 시기다. 아, 이때 그 어떤 기준이냐면 아이라인 있죠. 아 맞습니다. 그때 맞아 스모키. 야 편이 여기 있어야 돼. 스모키하다는 이때부터 열풍하면서 여성분들이 눈이 점점 커졌어요. 점점 커지고 눈이 이렇게 칠해가지고 다 무서운 언니들이 나타났죠. 이제 10위가 아브라카다브라였고 9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달아오른다! 눈치 게임인가? 이거 잘 근데 이거 맞나 이거? 맞나? 나 이걸 왜 하냐 내가? 아, 이게 아마 신호 금지곡 아닌가요? 왜? 아, 이게 계속 생긴다 말이야. 맞아. 아, 이게 당시 컴백 2주 만에 샤이니 뭐 1위를 안겨준 곡이라고. 이야, 2주 만에. 아, 2주 만에?
맞아요. 맞아요. 야,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야, 문딩동이 구이면 다음 게 또 뭐가 나올지 되게 궁금한데. 모르겠어. 파리 음악 주세요. 어. 아, 아, 쏘리 쏘리. 그치. 어, 이거 연습생 때 나 연습생 때. 그거 아니야? 기억이 안 나. 나 이거 먹었어. 그럼 가자. 둘, 셋, 넷. 이거 아닐까? 아, 맞다. 이거였다. 이 형 거의 뭐 그래서 다 같이 진짜 우리 소리가 파리 아. 나도 싫은데 몸이 기억하네. 아, 어, 장난 아니야. 진짜로 이게 음악만 들어도 확 나오니까. 아, 2009년이래요. 이게 또 2009년 곡. 이 곡도 2009년. 아, 이게 대만에서 그쵸. 121주 1위 했대요. 21주면은 21주면은 얼마? 대만에서 계속 그냥 소리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그냥 계속 소리야. 그리고 최근에 또 프로듀스 101에서 또 소리 소리가 나와서 다시 한번 인기를 지금. 아. 강다니엘 군이 한번 해가지고 소리 소리에서 사실 이제 강다니엘 군이 1위 할 수 있었던 게 요거 요 소리 소리 요거 때문이 아닐까. 7위 한번 볼까요? 7위 또 누가 있지? 이 원더걸스가 지금. 아, 우와 이걸 왜 까먹었지? 아, 이게 맞아. 나 아저씨가 됐냐 나 이제. 이게 점점 아, 의미가 향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한 2시쯤에 저기 강남역 가면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 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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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야, 옛날엔 이게 이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가네. 딱 끌어지네. 그래, 레이니즈. 이게 레이니즈. 이게 당시 최고의 인기를 끌었고 네. 2008년도 곡인데요. 동방신기 주문을 제치고 또 당당 1위를 석권했습니다. 동방신기 주문도 있었던 거야. 아, 이때 이제 지팡이 춤이랑 그 다음에 이거 쓸어내리는 네, 안무, 그 다음에 이거 주먹으로 치는 거. 이제 장갑을 꼈었나? 네. 어, 자, 근데 와, 내가 알기로는 와인색 그 정장에다가 이게 춤을 췄던 거 같아. 맞아요, 맞아요. 허정이가 비선배님을 보고 네. 네. 가슴을 키웠어. 아, 진짜. 어느, 어느 곡을 보고? 쭉지어있는 막. 아. 아. 노래 자체가 나오면은 네네. 웬만해서 안무가 다 그쵸,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넓은 짝을 노래에서도 보통 이거 확 간 다음에 바로 이거 툭 하잖아. 아. 여기서도 난리가 났었지. 아. 자, 6위! 6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 음악 주세요! 이야! 아, 텐미니즈! 와! 와! 2003년도 곡이고요. 맞아. 이제 핑클에서 또 공개부 처음으로 내신 솔로 앨범입니다. 공개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거 한번 모르겠다. 나는 누군가 혼자 살고 안구가 2003년이면은 월드컵 다음이잖아. 2002년 초등학교 때가 아닐까. 11살. 18살 때입니다. 고2 때. 그러니 얼마나 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더 넉넉해 보시죠. 이게 뭐야? 하면서도 가잖아. 아유, 이렇게 되네. 또 여기서 또 요정에서 섹시 아이콘으로 바뀌는 딱 그런 순간을 보여주셨거든요. 그쵸. 혹시 뭐 여기서 핑클 노래 약속해줘. 아, 약속해줘 유명하지. 뭐 이것 봐, 나를 한번 쳐다봐. 지금 어? 그거 말해봐. 어? 그럼 그게 약속이야? 솔직히 너무 높은 소리 판소리로 바꿔버렸네. 아. 자, 그럼 5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아, 의자! 이거. 어, 이 곡 자체가 이제 음악방송, 각종 음악방송 1위를 야.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골든디스크 본상을 수상을 하죠. 와우. 그리고 의자 춤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슈를 만든
그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장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신. 너 잠깐 잘하고 있어! 보여줘, 너가! 빨리! 어, 맞아. 따라해, 따라해. 뭐 이런 것도 있었어. 뭐, 불안하다, 지금. 어, 맞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어, 랩하는 거. 자, 저희가 이제 4위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4위를 공개하기 전에 네네. 코너 속에 또 다른 코너를 만들어서 2000년대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장 핫했던 또 게임들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아~ 첫 번째로 3위는 쿵쿵따, 쿵쿵따. 와, 쿵쿵따. 쿵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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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따. 아시죠? 룰은 아시죠? 알아요? 그 리듬에 맞춰서 그 말하는 거예요. 쿵쿵따, 쿵쿵따. 맞아. 그러니까 단어를 얘기하는 거야, 단어를. 세 글자만 말하는 거. 아, 감사합니다. 가능해요? 네, 괜찮습니다. 단어들 많이 알죠? 네. 자존심만 세가지고. 단어는 지예요, 지부터 가는 거예요. 지. 하나 둘셋넷쿵쿵따쿵쿵따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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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정발상. 어, 원래 그랬어. 정발상. 궁금다. 상? 산. 산? 산. 산. 기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조지 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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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톡톡톡 가야 되는데 계속 왜 우리는 2위는요, 바로 디비디비디비. 아, 이거 진짜 좋네. 다른 데로 가시려고 하다가 따라하신 건데. 야, 몇 초야? 야, 26초간 있어. 시간 줄여줄게. 아,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 순서 저희 바꾸면 안 될까요? 순서 바꿔. 그렇지. 네, 나 먼저. 내가 나한테 모정이가 맨 들어. 네, 제가 맨 들어. 제가 맨 들어. 자, 갈게요. 음악 주세요. 우주선에서 외계인이 내려와 하는 말. 디비 디비 템. 야, 너 빠져. 왜? 디비 디비 템. 아. 디비디비 팁! 아! 몇 초 나왔어? 하당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화이팅! 디비디비 팁! 야, 이거 되겠다. 22초야. 이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진짜 원킬인데? 따라가게 돼, 눈앞. 자, 다음 마지막 대망의 1위는요. 바로 다짜고짜 스피드 퀴즈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세바퀴에서 좀 인기했던 코너인데 세바퀴 아시죠? 네. 네. 다짜고짜 친구한테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바로 그냥 문제를 내가지고 가장 많이 정답! 문제를 맞춰. 어, 오케이, 두 번째. 자, 그럼 누구부터 해볼까요? 정답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부터. 그 장미영환의 네. 육중환 형님. 아, 육중환 씨. 바로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니에요. 바로 그냥 스타트야. 신호인데. 받으면 바로야. 형, 그 좀비들 나오는 영화. 좀비 나오는 영화. 빨리 그 공유 선배님 나오고. 정답. 정답. 어, 이번에 송혜교 선배님이랑 결혼하시는 선배님. 오케이. 내 이름, 내 이름. 오케이. 그 저희 팀 비정상회담 나왔던 일본에. 그런 거 아니야? 몰라요. 그 턱에 점 있는 애. 국가시. 국가시 뭐예요? 야, 국가시 그만 잡아. 패스.
패스. 끝. 그만. 아니 안녕하세요. 우리 양세찬 템투의 양세찬입니다. 내원이 안녕하세요. 아까 그 머노랑 같은 팀의 일본애라고 얘기했는데 후카시라고 얘기하셨어요. 저 후카시 아니에요. 어떤 그 멤버는 어떤 멤버죠? 후카시라는 멤버가? 몰랐다. 그 지금 타쿠야였습니다. 타쿠야기? 별명인데 타쿠야예요. 타쿠야. 타쿠야. 네네네네네네. 내원이 감사합니다. 네 형님 감사합니다. 설명을 너무 잘하고. 자 다음 두 번째 도전할 수. 아 오케이 태현이가 누가 대전할 거예요? 강단이? 아니요. 누구야? 아 받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문복이한테 한번. 책. 사실 문복 씨가 11시 반이면은 또 래퍼 시간이기 때문에. 래퍼들은 보통 밤에 해야 하잖아요. 이런 11시. 여보세요. 야 디즈니 어. 디즈니 만화 영화인데. Let it go, let it go. 그 경호. 오빤 무슨 뭐? 강남스타일. 오케이. 두 번째. 너. 네요. 겁하면서. 예. 되게 이랬잖아. 감정이 어땠어? 겁 무대하면서. 어 뭐지? 좀 그냥 뭐 했었지? 너 떨어졌을 때 어땠어? 저. 저 아쉬움? 패스. 그만! 문보가. 아 형. 네 문보 씨 안녕하세요. 우리 양세찬 캠프 양세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문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팬이에요. 실책 투표했어요. 투표했습니다. 어땠어요? 좀 당황했죠? 아 태현이 형 설명을 너무 못해요. 아 설명? 어느 부분에 설명 잘 못했어요? 제가 뭔가 패스 아까 방금 패스한 그게 뭐였나요? 패스한 거? 슬픔. 슬픔. 아 형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형이 자주 우는 걸 그런 걸 얘기해. 아, 태현이가 내가 가장 많이 우는 거 슬픔이 발현했구나. 네, 아 태현이 형 너무 열린 사람이어서. 아 열린 사람이라고요? 어디가 열렸는데요? 네, 열린 사람. 아 열린 사람이라고. 나 열린 사람 지갑이 열렸나? 반지 지퍼가 열렸나고 열린 사람 좀 착각을 했네요. 네, 다음에 하면 설명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문복 씨 잘하신다. 아, 재밌다. 누가 대전하실 거예요? 저는 개그맨 황재성 씨한테 한번 전 한번 해볼게요. 자, 벨스부터 일단 되게 재미없죠? 스타트. 여보세요? 형! 자 지금 내가 들고 있는 핸드폰은 어떤 폰? 이거 들고 있는 핸드폰? 어 무슨 세상이라 그래? 이편한 아니! 아 바쁘다 현대사회! 그것만이 내세. 아니 무슨 그것만이 세상이야. 감 잡으셨는데 일부러 보시는 거 같아요. 핸드폰 말고. 핸드폰 말고? 패스! 그 다음에 야구장에 가면 볼 수 있는 여성분들? 아가씨들. 형이 예전에 지금 형수님 말고 그 전에 사귀었던 분 있잖아. 없어 그런 사람. 아니 형이 그 전에 형수님 전에 만났던 여성분의 직업. 뭐? 탈락입니다. 은정 씨. 아 너무 좋죠. 무슨 세상? 이 편한 세상?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세 문제 뭐 아무튼 얘기 있으면 뭐 하던가 아니면 끊을게요. 그다음 뭐 재밌게 안 나오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네. 핫샷 이행시 듣고 갑자기요? 재성 씨 네. 섭외를 할지 안 할지 여기서 이제 판단입니다. 앞에 거는 뭐 다 생각하지 마요. 야. 덤비세요. 자 운을 띄웠습니다. 핫! 핫할 때 먹고 싶은 것은? 핫할 때 먹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죠. 샷! 샷!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재성 씨를 고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네요. 야, 샷샷샷샷샷은. 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돌아와요. 추억의 댄스. 텐을 알아보고 있는데 4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음악 주세요. 아~ 여보세요. 어, 왜? 여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2007년 곡 빅뱅의 거짓말. 빅뱅을 아, 최고의 가수로 만들어준 맞아요. 네, 곡입니다. 대박이죠, 인트로. 피아노 소리가. 이 피아노 소리가 나오는 순간 맞아요.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맞아요. 기억이 많이 남네요, 진짜. 3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음악 주세요!
와. 아는구나. 아이가추. 예. Come on. I'm the nice kid. Come on. Come on. 이게 동방신기의 주. 2008년에 곡이죠. 이것도 각종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했던 네. 곡입니다. 와. 마지막 부분에 창민 씨가인가? 창민 씨가 마지막. 와! 와! 카페! 진짜 마지막 파이팅 곡이었지. 이거 많이 좋아하셨죠? 네, 이거 네. 엄청 되게 오랜만에 이만큼 형님들 제 기억으로 선배님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MP3 맞아. 이제 들고 다녔는데 저는 그게 기억나요. 수트를 딱 입으셨는데 네. 그 안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맨몸, 맨몸. 아, 맞아요. 맞아. 그게 섹시, 섹시. 맞아요. 이제 마지막 2위 얼마 안 남았어요. 2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음악 주세요! 아. 자, 2위는 소녀시대의 G였습니다. 이게 2009년에 나왔던 곡이고 이건 진짜 초등학교 났던 정말 엄청 났죠. 이게 사실 이때 당시 가장 유행했던 게 이제 색깔별로의 이제 스키니진 바지. 맞아, 청바지를 입어. 이때 스키니진 바지 열풍이었죠. 이때 당시 아마 교통사고율이 많이 적었다고 전 들었어요. 내가 듣기로는 이게 색깔이 다 보이니까 어두워도 저녁에도 보이니까. 와, 소녀시대가 2위면 1위는 그밖에 없잖아요 이제. 누구가 있을까요? 카라? 카라? 카라. 아, 소녀시대가 나왔는데 이제 미스터 같은 게. 티아라도 있고 뽀삐 이것도 있고 아,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았지 너무 많아서 한번 1위는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근데 몸이 가능할 겁니다 아마. 자 1위 대망의 1위 음악 주세요. 아 봐봐 댄디 나오네. 이거밖에 없어 이제. 다 몸을 안 만들고 싶어도 전국민 모든 사람들이 맞아. 와 맞아. 대망의 1위는 바로 우리 원더걸스의 태양이었습니다. 이게 2007년에 나왔던 곡이죠. 아예 전 국민이 이게 약간 응원 댄스 마냥 전 국민이 다 췄어요. 크게 인터넷이 막 발달되지 않았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유시씨. 유시씨. 아니 유시씨 아니야. 그래. 야! 너무 오랜만이야. 야 잠깐만. 유시씨란 단어가 없어졌네 거짓말로. 유시씨야. 유시씨야. 이상하다 느낌이. 막 경찰분들이 막 낫다라고. 맞아 맞아.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막 태권도 막 되게 엄청 많았어요. 이 노래 때문에 듣고 스타일도 다시 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뭐 너 나나 이거 지금 다 따라했었어요. 이 앞에 인트로에 나오는 그. 야 이게. 그리고 이제 만두 소희. 어머나. 와 어머나에서 진짜 많은 남심을 진짜 저기서 만두 소희 오랜만에. 너무 좋아. 자 제가 제 2000년대를 강타한 추억의 댄스 저희가 10을 알아봤는데 우리가 하시아까지 함께 했어요. 네. 원래 있던 애들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네도 있을 것 같아. 주시면 저희도 있을 것 같아. 너무나 또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땠어요? 일단 하샷이라고 이제 팀 이름으로 예능에 나온 게 처음이고 데뷔 한 1회 처음이에요. 네. 또 이제 포정의 매력을 어필할 수도 있었고 저의 매력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좋았어. 우리 호정이는 어땠어요? 저도 너무 좋았고 이제 또 추억의 노래 들으니까 기억도 새록새록 나면서 되게 흥겹게 좀 놀다 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좋아. 다음 주에는요 더 쌈깍하고 더 재미난 랭킹으로 여러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세찬의 댄!